식물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물이랑 요거는 다 들어있던 거고, 숟가락이랑 플라스틱 스푼도 들어있어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물을 이쪽에 온폭 파진 작은 곳까지 물을 채워주는데, 물을 다 채웠으니까 이제 첫 번째 가루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야 가루가 안 넘쳐나요. 가루 흘리면 엄마한테 도착 스매시 아시죠? 자, 이제 첫 번째 포도가루를 넣어주시고, 첫 번째 가루가 좀 워낙 커가지고 흘리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색깔이 변한대요. 색깔 변했어요. 자, 이제 이 가루가 다 풀어질 때까지 휘휘 저어주시고, 맛있는 포도 향수네. 근데 이게 완전 껌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껌 같죠? 어느 정도 이제 다 녹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손에다가 묻었습니다. 이때는 옆에 휴지를 넣고. 그리고 휘휘 저어주시고, 가루가 다 녹은 것 같다 싶으면 두 번째 가루를 넣어줄게요. 씻는 자국이 없는데 거꾸로 했나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쪽에 또 쏟아 부어주시고, 조금씩 섞어주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변할 때까지 섞어놓고. 오, 변한다 변한다. 핑크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오. 오호,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했는데. 딸기향이랑 포도향이 섞어졌어요. 요 가루를 넣는 곳에 지금 물이 들어가가지고요. 됐다. 네, 이제 요런 토핑들을 넣어줄 건데요. 먼저 제가 제일 궁금해하던 토핑을 넣어주겠습니다. 고구랑 마! 헐.
엄마한테 직접 숨에 술 마시면 안 되니까 먼저 가루 정제해 주시고. 이제 첫 번째 가루 다 넣고 두 번째 예쁜 보석 가루 넣어볼게요. 보석 가루도 반짝반짝 거릴지 궁금하네요. 우와, 코아우트 같아요. 엄청 예쁘네요. 안 한 게 남았네. 아이고. 이제 허니 꿀벌 같은 노랑노랑한 가루를 넣어주겠습니다. 스프링클 같이 동그라미랑 빗줄기가 함께 있어요. 이제 쓰레기를 넣고 이제 마지막 대망의 한 개가 남았습니다. 자, 열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우와, 이거는 진짜 예쁘네요. 오, 꽉꽉. 초코맛이랑 리큐맛이 있어요. 그럼 이제 먹어보는 시간입니다. 이거를 스푼이 있죠? 스푼이 4개 있는데 우리 가족은 3명이어가지고 저는 먼저 한 개를 쓰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커피 스푼이어가지고 전 넣은 건데 접었습니다. 자, 이제 이쪽에 요거를 떠서 원하는 거에다가 찍어주시면 돼요. 소다! 너무 맛있음. 그래가지고 이걸 반 다 먹은 다음에는 사과를 에너지 충분 사과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밥 먹었나? 지금 엄마가 지금 있어요. 엄마한테 주고 올게요. 귀여워. 엄마가 지금 이제 나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직 있어가지고 엄마가 너무 싫어요. 제가 보석도 있는데 저가 먹어도 좀 쉬어요.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사과를 이제 넣어줄게요. 자, 한 숟가락만 더 먹어야지. 제가 궁금했던 파란색은 먹으면 엄청 셔요. 그럼 이제 사과 넣어줄게요. 조금 넣어서 섞어볼게요.
5급은 파란색이어서 보라색으로 됐다가 핑크색으로 됐다가 노란색은 노란색으로 되는군요. 오, 노란색 거니까 지금 보라색이 핑크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노랑이랑. 네, 그냥 인심 팍팍 써가지고 다 넣어버릴게요. 이제 섞어서 줄게요. 오, 껌 같아요, 막. 껌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진짜 껌이 아니에요. 어? 사과 맛이 나는데요? 아, 너무 시원. 맛있어요. 사과 맛도 약간 나고 딸기 맛이랑 포도 맛도 조금씩 나네요. 이게 바로 솜사탕은 아니지만 맛있는 거예요. 이것도 엄마한테 주고 올게요. 엄마가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다시. 자, 이제 아빠한테도 주고, 아빠한테는 좀 싱그러져야겠어요. 아빠도 신맛을 한번 느껴보게. 이 파랑색은 요거랑 섞으면 거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 안에 아직 파란색이 남아있었네요. 골고루 이제 섞어주면 되는데. 섞었더니, 노란색이 나왔는데, 좀 진한 노란색이에요. 찐 노란. 이제 한 번씩 다 찍어 먹어볼게요. 프링크, 과자, 이거, 이거. 와, 너무 써요. 사과를 넣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엄마도 이거 먹었네. 으악, 숟가락이 뭐 몸에 달라붙었어. 젤리가 옷에 다 묻었다. 이제 다음번에는 초밥 만들기 세트로 돌아올게요. 안녕. 이 초밥이요.